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기계식 키보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싸게는 20만원대에서 저렴한 것은 5만원 아래까지 가격대도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기계식 키보드 속에서 나에게 맞는 키보드는 어떤 것일지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키보드가 전시된 곳에 가서 직접 만져보는 것이긴 하지만 만져보고 싶은 키보드가 다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유튜브나 블로그 등 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제품이 저의 첫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계식 키보드는 벨로시파이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모델명은 벨로시파이어 M87 맥 MK로서 맥을 위한 유선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기본 구성품으로 주문 시 $59.99, 120개의 오링을 포함한 가격은 $65.98입니다. 키보드의 레이아웃은 오른쪽에 숫자키가 없는 10키리스로 총 87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이 어두운 그레이색 한 가지이며 전체적으로 하얀색 LED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보급형의 가격치고는 LED 라이트는 나름 고급스럽고 펑션키와 이쪽의 버튼들을 통해 불빛이 들어오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펑션키와 이동키를 눌러서 불빛의 밝기와 깜빡임의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밝기는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는 듯 했습니다. 또 이 제품의 경우 게이밍에 특화되어 다양한 게임에 맞게 게임에 주로 사용되는 키 부분에만 라이트가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맞게 셀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급형임에도 나름 스텝 스컬처 2가 적용되어 타자 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리했습니다. 키캡은 PBT 키캡인데 플라스틱 재질로 글자는 레이저로 각인이 되어 있고 기계식 키보드로 유명한 체리사의 MX 모델과 카일, 오테뮤 등의 킵캡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축, 적축, 갈축 중에 그래도 고급형인 갈축을 사용하긴 했지만 고급형 제품인데다가 생소한 중국 브랜드의 축을 사용해서 그런지 타자시 소리가 꽤나 크고 경쾌한 편이어서 사무실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혼자 사용하는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도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긴 키의 경우에도 어느 곳을 눌려도 입력이 잘 됩니다. 키압은 적당하고 입력 시마다 약간의 반동이 느껴지는 듯해서 빠른 타자 시에 마치 예전에 이런 타자기를 입력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맥에서 영상 편집할 때 이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자 소리는 크긴 하지만 타자감도 좋고 오히려 큰 소리로 인해 입력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어서 자막 작업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빠르고 만족스럽게 잘 타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으로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오프라인에 전시된 곳에 가서 여러 기계식 키보드를 두드려봤는데 이 제품이 처음이라 그런 건지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식 키보드의 타자감과 소리로 인한 피드백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더 비싼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구해도 갈아탈 마음이 전혀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키보드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은 한 단계밖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높이 조절대나 받침대 등에 스펀지 재질로 섬세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되게 고정되어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보급형 치고는 마감이나 도색도 잘 되어 있어서 본체와 키캡이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긴 하지만 나름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맥을 위한 키보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화면 밝기나 볼륨 조절 등 맥의 기본 키보드와 동일한 순서로 키매핑이 되어 있고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USB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기계식 키보드 구입도 처음이었고 직구에서 받아본 제품이었기에 실망스러울까 걱정했던 제품이었는데요. 갈축치고는 타자시에 소리가 크게 난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혼자 작업하는 저의 환경에서는 딱 알맞은 제품이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계식 키보드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기에 맥에서 사용할 만한 유선 기계식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보급형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